제메비 도유. 제가 좋아하는 우리 동료들 제메비. 이거 되게 맛있어요. 먹어봤는데 맛있다. 많아서 샀는데 하나도 제 거는 엄청 많죠. 전에 남아있는 도유들 되게 짱만에 쌓여있는데 또 도유예요. 도유는 어느 집에다 먹어보는 것 같아요. 도유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저 하나 이렇게 꺼내가지고 먹었거든요. 도유가 진짜 짱 맛있어요. 최고. 보면은 다 세척을 해가지고 깨끗해요. 세척을 다 해. 수건에 나도 좀 닦아내고 해가지고 여기 다 깨끗해졌어요. 더러운 정도만 좀 걸려주고 물은 통에 옮겨서 버릴게요. 더러운 통. 이렇게 더러워. 이거 더러워. 깨끗이 닦아냈더니 이거 더워서 다시 버릴게요. 깨끗이 마셔. 속으로 섞어서 버렸더니 이거 더러워요. 너무 밑에 가라앉아 섞어봐. 너무 더러워. 닦아내도 끝이 없어. 그냥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머리를 좀 여러 번 보여. 끝까지 속옷은 남아있네. 나중에 뭐 망에 걸든 체에 걸든 해야 되나? 일단은 좀 더러워서 버려야 돼. 닦아냈어. 깨끗해졌어요. 레지메 박스에 레지메 다 옮겨놓고 이렇게 딱 먹을 만큼 맛있겠죠? 옮겨놓고 이 발골도 오고. 그리고 리뷰 안 한 거. 치과 치통약. 비닐. 남은 국물. 이것도 씻어내야 되는데. 얘는 시간 날 되고 어려워지고. 손간 접착제. 그리고 치익 똘통. 까지 해서. 다 안 버릴까. 더러워. 그 정리감 옆에다 넣어줄게. 아이고. 이번 공간에 쑥 들어가. 사실 이게 박스가 아니어도 되긴 했는데. 레지메 박스가 커가 좋긴 하네요. 잘 들어가네 나를. 됐어. 깨끗해. 힘들었다. 정리 정리. 파스리니까 이거 마시고 이거 두 개랑 이거 두 개 보관하고 여기다 보관하면 되잖아. 이거 화놓고 보관하면 안 쓴 거. 예, 여기다가 왜 못했지? 여기다 두고 보관하면 되잖아. 음식만 보관할 필요 있나? 음료도 보관하면 되지? 짱인데요? 최고인데? 짠! 두유, 쑥두유, 팥두유 하나씩. 팥두유, 쑥두유. 군도지가 아니면 안 돼. 두인 나의 보물이야. 씹으니까 좀 괜찮은데? 미간이 넓은 게 좀 귀엽다 생각했는데 기르니까 생각보다 꽤 괜찮아요. 근데 다 털이 없어서 제가 바느질로 꿰매갖고 조금 터진 부분이 약간 마음이 아프긴 한데 떨어졌어. 우리 크롬이 살 줄 알았더니 우리 프린이를 사버렸죠? 폼프린. 이거 언제 떨어졌대? 사실 프린이는 집에 없었어가지고. 그리고 또 나름 귀엽잖아요. 떨어진 크롬이. 집에 있는 크롬이가 더 귀여워서 솔직히 다행히 크롬이 달라도 괜찮았어. 나름대로 집에 있는 크롬이가 좀 더 귀여웠다. 집에 우리 모기들이 많네. 크롬이들이 많네. 이거 조심해야지. 쓰러지고 난리나. 큰 크롬이. 작은 크롬이 말고 큰 크롬이. 뒤에 소민영 아이도 있는데 가려지네요. 뿅. 어쨌든 나름 더럽지만 정리됐다. 주말에 더 치워야지. 이 지저분해. 설거지거리랑 먹을 거 좀 치우는 게 우선일 것 같고 조용히 먹고 쉬다 자겠습니다. 지금부터 날씨가 춥습니다.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내가 어제 본 영상을 찍고 잤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냥 너무 추워. 아침에 늦게 일어나갖고. 아 맞아, 새벽에 이빨이 통증이 안 가라앉아서 억지로 뽑아보려다가 실패했어요. 사랑니가 깊숙이 박혀있나봐요. 손으로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약을 갖고 왔습니다. 치통약. 해탕해서 먹을 거예요.
아, 이어폰도 배터리 다 나갔나 봐. 안 되네. 젠장. 두유도 챙겼답니다. 침도요. 깨트리면 안 돼. 병이 유리병이라. 추워. 바람 들어와. 지하 주차장에서. 너무 추워. 너무 추워요. 번호판. 보였나? 모르겠다. 출근을 합시다. 날씨는 좋을 때 겁나 추워. 아침부터 피자 한 조각 먹고. 망고, 망고, 점심. 유통기한 딱 오늘까지라서. 근데 뽕실뽕실하고. 오늘까지는 생각보다 맛있어. 오늘 점심 3,000원. 쿠폰이 없어요. 괜찮아. 10시 50분. 안 늦었다. 점심 먹고 힘들었다. 아이고 얼굴이 살짝 안보이네.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커피인가? 생크림 커피. 마감날이라고 해가지고 주셨다. 간식 샌드위치? 짱이네. 나 이거 잘 안 뜯겨. 이게 제일 싫어. 맛있겠다. 대박. 여러분 좀 부담스럽죠? 제 친구예요. 목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인형인데요. 하나만으로 45,000원이에요. 참 귀여워. 같이 잘 거야. 이렇게 매달고 다니면 솔직히 목이 아프고 불편한데 누워있으면 쿠션감도 괜찮고 이렇게 알코올을 안을 수가 있어가지고 좋아요. 애기 애착 같은 느낌? 진짜 애착이냐는 이렇게 목에 매달리니까 이렇게 품이 잘 들어가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생각보다 짱 귀여워. 원숭이 뒤로 오늘 좀 피곤했는데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딱히 집에서 할 건 없고요. 저녁도 작은 오빠가 떡볶이 사줘서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이 이렇게 길진 않을 것 같네요. 너도 인사해. 파리대 목에 매달려서 인사를 못하겠다고? 안녕.